안녕하십니까, JB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하고 좀 다른 주제의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떤 주제의 영상을 만들려고 하느냐 하면, 영상 촬영과 편집의 기초에 대한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한 10편 정도 나눠서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그 1편, 이 영상을 왜 만들어입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자주 보는데 일부 직접 촬영하거나 편집까지 직접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영상의 경우에 댓글을 보면 영상의 내용이 아니라 품질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제일 많은 게 영상 촬영 관련해서는 정신없다, 어지럽다, 멀미난다. 또 편집 관련해서는 눈이 아프다, 끝나는 줄 알았다. 또 오디오 관련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잘안 들린다. 뭐 이런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촬영 편집 제작에 대한 아주 기초가 되는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컨텐츠뿐만 아니라 직접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은 분, 또는 생활 속에서 영상을 찍어서 주변 지인들과 나눠 보고 싶은 분, 우선 영상 제작 입문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제 영상 다른 편에서 케이블 방송에서 일한 경력을 말씀드렸었죠. 그때는 지역 방송 아나운서를 잠깐 했었다고 했는데, 그 비슷한 시기에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일하면서 촬영 편집을 좀 했었습니다. 그 94년도니까 방송 기술 학원에서 받았던 촬영 편집 제작 관련 교육은 아날로그 방송 제작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유튜브 제작 환경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도 그제 컨텐츠를 만들면서 그런 갭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어야 그 기본 위에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예로 든다면 자동차는 이동수단이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거고 운전자와 동승자가 있고 또 핸들과 브레이크와 엑셀러레이터가 있다. 뭐이 정도는 알아야 나중에 레이서가 되든지 버스를 하든지 화물차를 하든지 운전을 하게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은 알고 있어야 된다. 동영상으로 영상 제작을 일부 강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보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기본적인 거를 알고 봐야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그거는 마치 운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드래프트 하는 장면만 반복적으로 많이 본다고 해서 드래프트를 할수 있게 될까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은 알아야 드라마나 영화에서 만들었던 영상 언어를 읽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촬영 제작 방법을 설명하면서 뭐 포커스니 화각이니 피사체니 이런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않고 최대한 쉬운 용어로 짧게 만들어서 보시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고 그래서 영상 제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서론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2편 구멍으로 세상 보기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